예, 3대 국정농단 게이트 총괄본부장 곽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울산시장 선거농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017년 9월경부터 송철호 후보 선거준비단을 발족하고 소위 공업탑기획위원회를 만들어 송병기 부시장이 빌린 울산공업탑 인근 사무실에서 매일 아침 8시경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선거준비단 회의에서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송철호 후보가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청와대 직원 외에 정부 지원을 받아내는 것, 세 번째 야당 시장 후보 김기현 죽이는 것,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모두 결국 성공했다고 합니다. 송철호 후보는 6인의 회의에서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했고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은 송철호 후보가 서울을 방문해서 만나고 왔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13 지방선거 전 송철호 후보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송철호 후보는 송병기 부시장, 정몽주 특보 등과 함께 상경했다고 하니 이들의 청와대 방문 기록이 있는지도 밝히기 바랍니다. 전략공천을 받아내기 위해 민주당 내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후보 사퇴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울산시장 선거 출마했던 모 후보는 2018년 2월 13일 불출마 선언을 하고 칩거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 불출마 선언의 배경에 대해 해당 후보 측은 이호철 측 관계자로부터 불출마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은 데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18년 4월 3일 송철호 후보가 민주당에서 단수 공천되기에 이르렀으니 문 대통령의 꿈을 이루려고 누가 영향력을 발휘해 단수 전략 공천된 것인지 불법은 없는지 검찰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청와대 직원 외에 정부의 지원도 받아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실행했다고 합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두 차례 울산을 방문했는데 두 번째는 송철호 후보와 직접 만나지 않으려고 해 송 후보가 경주까지 찾아가 만났고 이때 찍은 사진을 선거 홍보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017년 10월 26일 울산 방구대 안각화 방문 시 시장도 아니고 민주당 시당위원장도 아닌 송철호 변호사가 장관을 수행해 함께 보고받았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울산 방문을 수행하기 위해 송철호 후보 측 정몽주 특보 등이 장관 측과 수차례 일정을 협의하는 전화도 이곳 사무실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청와대 장완석 행정관이 송철호 후보 일행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관련 공약을 지원해 준 사례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장관들의 이런 행적 역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선거법 저촉 여부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야당 후보 김기현 죽이기에 나선 정치경찰의 수사 사례도 6인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황운하 청장과 송철호 후보의 만남, 황운하 청장과 송철호 선대본부장 출신인 유석호 씨와의 만남, 성혜구 팀장과 송병기 부시장의 535회 통화,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와 경찰의 9번에 걸친 청와대 보고, 청와대 직원들과 수사팀 간의 수시 연락 등등 경찰 수사와 6인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모두 드러나서 기획선거, 선거를 이 6인회에서 기획한 대로 이행이 됐다는 언론 보도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농단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수가 구속 기소된 범죄 사실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이 범죄 사실은 청와대 감찰에서 밝혀졌거나 밝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묵살 중단시켜준 것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관들이 나서서 저지른 범죄임이 드러났는데도 문 대통령은 말이 없습니다. 자신의 비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감찰이 중단되어 문제가 된 사람을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국회 전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유재수와 민주당이 범죄로 한통속이 된 것이 아니라면 이 추천한 민주당에서 추천한 경위를 국민들 앞에 밝히고 사죄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또 이런 사람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발탁해준 오거돈 부산시장도 유재수를 누가 추천했는지 그 경위를 밝히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유재수를 의원 면직 처리해준 경위, 부산시에서 수사 중인 공무원을 직권 면직 처리해준 경위, 유재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속된 특혜 경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신혜선이라는 분이 추가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거론되신 분들은 어떤 것을 알아봐 주도록 요청받았는지 또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되는 분들 소통하겠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공약까지 내세운 분들이 국민들이 묻는 데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응답하라 문재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주광덕